제 동생 도진이의 생일날이거든요. 도진이가 학교 생활하느라 너무 바빠서 저희가 최근에 거의 만나질 못했는데 이제 오늘은 생일이기도 하고 같이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또 제가 도진이 생일 선물을 당연히 샀거든요. 제가 준비한 선물은 짠! 바로 애플워치입니다. 도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춤 연습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휴대폰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학기 중일 때는 연락이 진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선물을 주면서 좀 연락도 잘 받아라는 의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애플워치는 이 골드 알루미늄 케이스에 흰 색깔 밴드 여기 그려진 이걸로 샀거든요. 이 애플워치랑 요거는 이제 편지. 편지지가 없어서 그냥 여기다가 짧게 썼고요. 이 안에는 그냥 도진이가 공연할 때 쓸 수 있을 만한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것들 넣어놨어요. 종이 가방 안에 넣어서 주려고 합니다. 이 구찌 종이 가방은 약간 페이크용.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없게 이렇게 챙겨서 도진이를 만나러 갈 거예요. 오늘 제 데일리룩은 이 크롭 니트에다가 골드 색상으로 목걸이랑 이렇게 실반지도 하고 밑에는 그냥 아이보리색 핀터 팬츠, 여기다가 갈색깔 코트 이렇게 입어줄 거고요. 오늘 카메라를 두 개를 챙길 거라서 카메라를 딱 넣을 수 있는 이 각 잡힌 가방 이렇게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도진이 만나서 또 브이로그 마저 찍어볼게요. 안녕. 안녕. Let's go. Let's go. 뭐 많지 않니? 응. 기대되지 않니? 그리고 봐버렸어. 뭘? 구찌를. 구찌? 그거 내 거 아니야? 몰라. 아니야? 애기는 말고. 근데 니 나한테 시간을 너무 안 주는 거 아니니? 언니한테? 그래. 아 너무 멀어. 가까워졌다 생각했거든? 그래서 가끔씩 가면 되겠다 했는데 아 너무 멀어. 와 야 근데 여기 예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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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퇴근하시기 전에 사진 촬영하시나요? 네. 네. 와. 대박이다. 진짜 예쁘다. 이거 맛 궁금했어. 무난하니 예쁘게 했어. 맞지? 저거 막 스트랩 이것저것 사가지고 막 끼었다 뺐다 해서 그날에 맞게 하더라. 할 수 있어. 응. 아니 이거 하는 애들 다 막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서. 그래. 잘 어울리지? 어, 잘 어울리네. 내가 제일 생일 선물 좋은 거 같아. 근데 편지 다 죽었어. 아 그래? 귀걸이랑 목걸이야. 아, 이 끝이야? 어. 선물 먹튀하고 연락 씹으면 돌아다니는다. 그래. 이거 지금 할게. 어, 해라. 나도 탕수 사줄게. 오늘 룩에 그냥 세트라. 그지?
나 진짜 먹튀하면 뺏는다. 아, 아 여기 사람 내가. 뭐야? 대교? 맞아? 세계 여행. 세계 여행 그래. 지금 해피 버스데이 들고 세계 여행 하는 것도. 이번에 뭐 하지? 이거 쓸게. 어. 야, 이거 나왔네. 아, 이거 어떡하냐고. 망했다. 어. 망했다, 망했어. 이번엔 또 뭐야? 내 잠깐만. 이거 어떡하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쳐다보는 척하네. 아무것도 없구만. 나는 내 생각에 이거 하자. 어 좋다. 이것도 하자. 아 이것도 하고? 이거 할까? 이거?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이거 맞나? 이거 왜 이렇게 대왕만 해? 다시 할래? 아니 어, 딴데 갈래? 가자. 그래. 진짜 어이없어. 가지자. 아 진짜 아까 그거는 아 진짜 이거 귀엽다 근데 이거 그지? 응 좋다. 여보 키위값 가져가 사과값 가져가 반반 해줘. 앉아 앉아 ASMR 뺏어갔어. 이거는 휴게소에서 먹을 과일 도시락. 이거 두 개는 오빠가 저희 아빠 먹으라고 어제 만들어준 알치조림이랑 계란장이에요. 도영아 비닐 안에 포크 넣어놨으니까 이걸로 먹어. 저 이사를 가자 수시로. 그러게 엄청 많네 지금. 4시간 54분 출발해봅시다. 안녕. 잘 갔다 와. 네. 나중에 봐. 잘 갔다 와. 조심해서 갔다. 차 조심하고. 정리 잘하고 오고. 나초 사진 많이 보내줄게. 알겠어. 잘 갔다 올게. 와. 안녕. 조심히 갔다 와. 어, 빠빠. 휴게소에 잠시 도착했어요. 여기는 되게 뭐가 많이 없다. 오빠야가 싸준 과일 도시락 지금 너무 배고파서 빨리 먹고 2시간 정도만 달리면 끝나거든요. 맛있다. 너무 많이 먹으면 금방 화장실 가고 싶어질 것 같아서 이만큼만 먹고 지금 바로 출발할 거예요. 오래 운전하니까 다리가 저려서 압박 세탁기 신고 출발하려고요.
형은? 아빠 방에 계시네. 자, 괜찮았노? 아빠. 응. 아빠, 유서방이 아빠 먹으라고 반찬 막 그거 했어. 반찬 해봐, 언니. 이름이가? 아니, 그 오빠야가. 오빠야가 반찬을 했어? 아, 아빠 먹으라고. 네가 했을 리가 있나? 네가 했을 리가 없지. 어, 양념장이네. 이거는 그 밥비빔 먹, 아, 안에 메추리 그거 들어가 있네. 어, 계란 있어, 계란. 아이고. 아빠 이 안 좋아서 부드러운 걸로. 어, 잘했네. 여러분. 다음 날이 됐고요. 제가 어제 밥 먹고 영상도 좀 찍고 잠자려고 했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밥 먹자마자 그냥 바로 요 할머니 침대에서 들어누워서 자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하루가 지나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오늘은 제가 부산에 온 김에 제가 다니던 모교 중학교로 가서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유튜브 관련 강의를 하러 가는 날이에요. 제가 간간이 뭐 유튜브 멘토도 하고 심사위원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뭔가 모교로 가서 직접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뭔가 묘하게 더 긴장되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또 나름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막 PPT도 준비를 해봤는데 잘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일단 카메라도 가져가서 그냥 저만 살짝 보이게 영상도 좀 찍고 하려고 해요. 오늘은 어차피 이렇게 좀 단정하게 보이게끔 밑으로 머리를 묶을 거거든요. 차분하게 안으로 넣어주기만 할 거예요. 옆머리 좀 빼주고 이렇게 얼굴 준비 끝. 짠, 옷은 이렇게 입었어요. 그냥 단정한 느낌으로 차분한 컬러들로만 조합해서 제가 평소에 그냥 잘 입는 무난한 스타일로 이렇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의 모교로 가서 한번 또 영상을 찍어볼게요. 짠, 학교 도착. 와, 거의 10년 만에 학교 다시 왔는데 학교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다른 학교 같아. 여기는 도서관. 제가 만든 PPT 이렇게 빔으로 수업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방과 후 하는 수업이라서 방금 수업 종이 쳤는데 친구들이 다 모이면 수업을 진행을 할 것 같아요.